도자기라는 의미가 물건을 쌌을 때 제각각의 형상이 드러나고 또 없을 때는 평면으로 들어가고 누가 다쳐가지고 아플 때는 그걸로 붕대 삼아 질끈 묶고 도자기라는 이 오브제 자체가 되게 동양적인 오브제인데 이걸로 평면으로 재탄생해서 현대적인 느낌을 갖게끔 하는 게 저의 조금 큰 목표예요. 도자기 그림을 그리는 김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고. 작업실이 깔끔하고 좋은데요? 여기는 한 몇 년 정도 계셨어요? 올해까지 하면 14년 정도 됐어요. 14년. 네. 아, 워낙 그 작품이 화려해서 그런가. 네. 화사한데요? 작업실 자체가. 너무. 김시연 작가님 하면 우리가 또 보자기 작가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 작업을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었나요? 예전에 그림은 다른 구상 작업을 했었는데 대학원 때 나만의 캐릭터를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 사는 사람의 정체성?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방학 때 시골에 가서 엄마 장롱도 열어보고 해서 거기에 이제 이불부나 자수 같은 게 되게 화려한데 그걸로 한번 뭐를 좀 해볼까? 하다가 이제 이번에 작가하신 이어령 선생님이 우리나라 박물지라는 재밌는 책을 쓰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자기였는데 보자기의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자기의 그 다양성? 뭐 안고 싸는 것도 있고 품다라는 표현들 쓸 수도 있고 보자기가 갖는 매력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보자기 자체는 고급스럽잖아요. 요즘에 이제 보자기들 하면 다 명품 아니면 우리 그 한우 그런 느낌처럼 아, 요즘은 그런데 예전에는 또 시골에 이제 어머니가 장에 나갈 때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책 보자기 네 맞아요 네. 책 보자기 바로 있네, 책 보자기. 네. 뭐, 이거 싸갖고 다니는 세대는 아니시죠? 그렇죠. 아닌데, 네. 이제 말로는 늘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관람자가 우리 때는 이런 책 보자기 쌌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비치게 좀 했네요. 네.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사람들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용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다가 투명 보자기를 제가 만들어 봤죠. 뭐 책들이 다 혹시 이런 책들 좋아하시나요? 저 이렇게 신화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오디세인가? 네네 오디세이야 뭐 그때 그리스 로마 신화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걸 한번 작업도 해보고 또 책마다 조금 틀려요. 이런 거는 뭐 죽음에 관계된. 그러네 뒤에 네. 회골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약간 유럽에서 바니타스 그런 정물화 있잖아요. 막 인간의 뭐 유한한 삶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회골도 같이 좀 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의미가 전달될 네네. 수 있게끔. 네네. 아, 그럼 이런 위에 있는 이런 이게 네. 뭐죠? 비녀? 비녀. 비녀는 제가 이제 초창기 계속 보자기 작업할 때 같이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니처? 나만의 시그니처? 그러니까 보자기는 뭐 나 말고도 딴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아 이거는 김시연의 보자기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보자기 자체가 그 여성의 소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을 의인화시킨 느낌이랄까? 비녀는 사실 여자의 뒷머리에 꽂아야 되는 건데 이 보자기에 꽂힌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성을 조금 대변하는 듯한 그런 뭔가 질점 아니 뭐 질끈매다 그런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자기에 딱 이걸 꽂으니까 네. 야 이거 하나의 느낌 확 달라지는 그런 거. 네. 지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다 매듭을 지으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상당히 이 매듭적인 이 라인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중요해요. 저는 작품으로서 매듭을 할 때는 좀 자연스러움이 좋아요. 아, 그냥 예, 너무 정형화 매는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예쁘게 정형화돼서 한 것보다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그런 정형화된 표현보다는 그냥 손으로 질끈 묶은 거, 그냥 주름이 이렇게 제멋대로 진 거.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묶음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가 더 어떤 자연스러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름 자체도. 네. 또 그리기는 힘든데 주름이 많이 나와야 보자기의 느낌이 더 나니까. 야 여기 이렇게 명품 가방처럼 또 아, 네 이게 최근작이에요. 아. 그러니까 계속 작업은 그냥 원래 보자기로만 하다가 올해 처음 보자기와 가방을 살짝 콜라보 시켰어요. 사실은 서양은 가방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 사각 틀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운반하는데 우리 동양은
이제 보자기에 싸서 운반하고. 근데 그거를 좀 같이 합성해서 보면 어떨까? 이거는 상품으로 나온 건 아니죠? 네. 이렇게 나와도 진짜 멋있겠는데? 이건 제가 그냥 다 합성을 한 거죠. 보자기와 아. 그 실제 이제 에르메스 가방을 여기에는 이제 그 시그니처가 이렇게 뭐 열쇠고리 있는 아. 걸 빼고 빈혈을. 이것도 이제 어떻게 여성의 그런 네, 그렇죠. 액세서리. 네. 주로 그 장식적인 거를 여성의 소품을 넣어요. 빈혈도 그렇지만 놀이개 또 뭐 복주머니도 있고 그런데 보자기 자체가 예전에 규방 문화라고 해서 이제 여성들이 외출을 잘 못할 때 방에서 조각보로 보자기도 만들고 이 보자기 자체가 그냥 여성의 물건인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서 여성의 더 상징적인 걸 부여하고 싶어가지고 아, 비녀나 네, 놀이개 뭐 이런 것들 유아로 지금 작업하시는 거죠? 네. 어휴, 정리가. 아, 아니에요. 저기 할퍼하는 작가들은 네. 또. 그것도 이렇게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이거 물감 그거를 해가지고 다. 네, 해가지고. 맞아요. 야,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자기만의 유령이 어떤. 생겨요. 네,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이게 붙으니까 네, 서로. 네, 붙으니까. 네. 저도 이제 작가들 많이 만나다 보면 상당히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여기 보면. 아, 색깔별로. 야, 안 섞였어. 팔레트 안에서도. 네, 맞아요. 어, 붓정. 아니 붓이 뭐 엄청난 것 같은데 이게 다 소모품이니까 그쵸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붓을 많이 버렸어요 엄청 많이 근데 어느 순간 이것도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런 물건인데 얘는 버려지고 나만 남고 작품만 남고 하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버리고 그냥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작업을 보면은 직접 그러면 보자기를 연출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쪽에 뭐 보자기, 아, 여기 정리가. 아, 여기 다 이렇게 보자. 여기 밑에부터 위에까지 다 이제 보자기 천이에요. 한 1년에 한 번씩은 저기 종로의 광장시장에 가요.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원하는 색상들을 다 구해다가 보자기 세팅을 해서 또 여기서 다 촬영을 해요. 만들어서 촬영을 하고, 그걸 네, 다시 이제 보고 그리는 거. 보고 그리는 거. 아, 뭐 그때 이렇게 초이스 하는 약간 어떤 팁이 있나요? 작가님만의? 이게 좀 원래 오리지널 그냥 오방색 색동인데 좀 더 다양한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색깔이 비슷한 듯한데 다르네. 다 달라요. 느낌이. 네. 재질도 좀 다르네요. 네. 색깔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천을 저한테 막 줘요. 우리 제자애가 아. 할머니가 이불보를 버리려고 하는데 버리지 못하게 해서 가지고. 진짜 옛날 거. 네. 야.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걸 아니까 이걸 막 갖다 줘요. 이게 진정한 앤틱이네요. 네, 되게 세월이 오래된. 네네. 똑같은 보라고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 있는 물체마다 좀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요. 이효령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둥근 게 들어가면 둥근 모양, 네모난 게 들어가면 네모난 모양. 그래서 이 보자기의 다양성을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방식이 좀 다르네요. 네. 이거는... 약간 우리 그 전통 책가도? 네, 맞아요. 책가도인데 책가도는 원래 뭐 이런 한국화 재료 이걸로 쓰고 하는데 저는 어차피 서양화 전공이고 유화로 하니까 내 식대로 책가도를 해보자 해서 다 유화로 작업은 했지만 내용 형식상의 의미는 한국적인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림 같은 경우도 구도 아니 그 어떤 투시도법이 네, 거의 아, 동양적인 투시도법으로 네, 또 들어갔고. 맞아요. 그 안에 이제 책보다는 보자기로 채워졌죠. 아. 찬찬히 또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 이거 못난 인형들. 네, 어렸을 때. 때 네. 텔레비전 밑에 아니면 장식장에. 네. 이게 왜 유행한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집마다 다 하나씩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레고도 있고. 네. 아. 이제 요즘 인형이지만 이거 옛날 인형. 아, 이건 또 사실 보자기가 네. 달라요? 코카콜라. 네. 보자기를 처음 작업할 때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보자기 자체의 소재가 조금 오래된 물건이고 올드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이나 젊은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가지고 코카콜라 보자기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같이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는 그러면은 작가님이 직접 그 원단을 제작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직접 하는 거예요. 왜냐면 코카콜라라는 보자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회사에서 이거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네. 요 이미지를 이제 원단 프린트 하는 데 가가지고 천을 주고 이런 그 아, 천 재질 네, 요걸로 해야 된다. 프린트를 이렇게 해줘라. 네네. 아. 그래서 저만의 보자기가 됐죠. 코카콜라 보자기. 네. 몇 년 전에 그룹전을 하긴 했는데 코카콜라 보자기 엄청 큰 이제 50호 전시를 했는데 네. 그 회사 관계자분이 아, 코카콜라 회사 관계자? 네, 분이 사셨어, 다행히. 아,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뭐 약간 기획하신 것도 있어요? 이 코카콜라처럼? 인왕제 색도인데 이 보자기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엄청 다양하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 보니까 글씨도 있고 네네 한글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여러 장르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자기 문양을 어차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양에서 비춰지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뭘 해도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지금 네. 이 작업들이 네, 이쪽은 이제 아직 완성이 안 된 작품들 우드 커팅을 하면은 젯소 칠해서 이제 스케치 전 단계까지만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이것도 이제 보자기만 딱 그리는 네네네. 지금 이 작업 같은 네,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뒤에 다 네. 세팅해가지고 뒤에 이제 나무 틀어지지 않게 쫄대 대고 이렇게 그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캔버스 그리는 거하고 좀 어떤 느낌이 좀 다른 건가요? 이거는 일단 배경이 없잖아요. 그냥 아예 꽉 찬 그림, 올 오버 페인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그 전시장에 걸어놨을 때 이거는 딱 그림이라는 걸 알아요. 배경도 있고 액자도 있고. 지금 네. 저것처럼. 네. 근데 저런 거는 사람들이 저쪽에서 오면서 보면서 보자기가 벽에 걸려있나? 약간 그림자도 살짝 지고 하니까 제가 사실적인 그림을 하다 보니까 보자기로서의 오브제가 딱 떠받아 있는 느낌들? 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커팅을 한 것 같아요. 이건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작업을? 이것도 보자기 작업할 때 같이 병행을 했어요. 시작. 두 가지를 같이. 캔버스 작업, 나무 작업. 보자기 지금 그리신 지가 보자기 그러게요 지금 2007년부터 이제 막 준비를 해서 발표는 2008년에 했어요. 그럼 벌써 지금 횟수로가 한 15년 넘어버렸네. 네 그렇죠. 한 주제로 계속 오래 그리셨잖아요. 네. 그거에 따른 어떤 고민점이도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찾아보면 할 게 너무 많긴 하는데 그렇죠. 내가 야심차게 뭔가를 올해는 이 시리즈로 작업을 할 거야 발표를 해도 사람들이 변화를 잘 못 느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관람자는 결과물만 바라보니까 네네. 그 사실 변화점을 잘 모를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몰라요. 그냥 또 부작이네 뭐 그런데 그렇죠. 크게 바라버리니까 네. 사실 우리가 보면 디테일한 부분도 있잖아. 네. 작가는 그걸 계속 캐치하면서 그리니까 그 과정 안에서 변화들이 많잖아요. 상당히 그런 게 딜레마일 것 같아요, 작가들한테는. 왜냐면 내가 보자기 작가로 알려지는 게 좋긴 하지만 또 여기에 내가 딱 너무 빠져요. 예, 국한돼 버리거나 그럴까 봐. 근데 사실은 뭔가 알려진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보자기 작가 하나라도 알려졌다는 것만 해도 저는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아까 뭐 한 15년 정도 계속 보자기를 그렸다는데 좀 더 재밌는 우리 작가님만의 이야기 보따리를 네. 좀 더 앉아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떨어지고 나서 몇 년간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좀 하고 25세 들어갔어요. 25세? 네. 학원도 가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가야겠다. 다니려고 했는데 꽤 다닌 거예요.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직장이 신촌에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배낭 메고 다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난 거 내가 왜 이러지? 나 그림 그리러 왔는데 여태 직장 생활하고 있네? 그 순간 딱